갑자기 달라붙으니까 아, 이 저거 읽어보고 하라고? 네. 느낌 되는 대로 읽으면서 하시면 돼요. 네, 뭐 들으신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게 당, 이 어성초가 아니 저기 누구를 위해서 뭔 소리야? 그 무슨 말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네, 그거 아니에요? 여기 안 선생에 대한 안 여사님이 하시는 사업 아주 꿈을 이루는데 무엇을 주변 사람이 도와줄 것이냐?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네. 지금 안감채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 사업이 무엇인지 네. 설명하는 거예요. 대신. 대신 아, 안감채님 대신 설명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 대신 설명하는 그러면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하시고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읽으시면 돼요. 자, 이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걸 했던 거예요. 어성초가 무언가부터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할까요, 저쪽도? 네, 예. 저, 우리 안검채 대표님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성초라는 것을 약초화 해가지고 그, 이제 효과가 다방면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먹어봤더니 그날 완전히 뿅 가가지고 엄청난 말을 했더라고요. 녹화된 걸 봤더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할 거냐 이렇게 아까 이렇게 회의하는 걸 보니까 연세가 있는 분, 시니어 또는 건강 유지가 필요한 환자들 또 정상인데 다음에 비정상으로 갈 걸 막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는 환자들이 이제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는 건강 유지를 위해 해독 솔루션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이렇게 내용을 가끔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다섯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효과를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 위주로 본다면은 이뇨 기관이 그러니까 청력이 되게 좋아진다는 거죠. 활성화되고 혈액 순환은 당연히 좋고 그러니까. 성인병이 그냥 예방이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SNS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꿈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찾아주는 일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자연의 항생제를 알림이 하는 건데 여기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은 의료법이랑 이게 충돌이 돼요.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치유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용서하면 되는데 항생제도 저걸 예. 그래서 약 이름을 쓰지 말고요. 우리 그 원래 한방에 그 우리 식의 언어를 쓰면은 좀 피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산모 및 유아에게 홍보하면 좋은 게 뭐냐? 산모가 먹으면서 유아가 항생 쓰면 안 되는데 그 체계가 방어가 되는 건강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아도 먹으면 더 좋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SNS에 알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있는데 안타까움에 이렇게 공부를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제 가능성을 오늘 더 확고하게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활용해왔지만은 이제는 SNS를 통해서 크게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협업을 해서 도우면 어성초 엑기스 맛도 좀 볼 수 있고요. 또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잘해 주셔가지고 아마 어성초 뭔가가 선물이 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한 10분 동안 할 텐데 예. 지금 안검체 님 보면 이제 스마트 방망이가 크게 보면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컨텐츠, 그러니까 상품의 근간이 되는 거는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텐츠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인맥, 커뮤니티 그 다음에 하나는 홍보를 위한 서비스 세 축인데 지금 이런 내용은 지금 컨텐츠를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면 좋은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나는
어성초가 좋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블로그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블로그 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지금 30일 미션 위젯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시면 세팅에 컴퓨터가 없죠. 하여튼 5번격으로 하든지 30일 위젯 하면 30일 동안 그 하루에 한 번씩 글자 쓰는 거 체크하는 게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안 하면은 가입표 되고 하면은 영 동그라미표 되는 30일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그 어성초에 대한 뭐 좋은 점을 블로그로 쓰시면 습관이 붙으실 거고, 그거 이제 30일 동안 제가 했는데 30일 미션 이제 돼갖고 10명 알려드리면 보통 한 두세 명 가세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뭐 빠졌다가 안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두세 번 하는데 30일 다쳐온 사람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는데 한 분 딱 봤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 활동하시는 분 계시는데 치구 자동화라고 나이 드신 분인데 LG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죠. 이남원님 갑자기 많이 써세요. 예, 그분도 지금 은퇴하시니까 지금 한 50대 후반 60대인데 처음 이렇게 강의 교육 받고 오시고 제가 저기 고용노동부 한국가정도 교육도 받고 막 다 따라다니고 하셨는데 한 2년을 따라다니셨는데 실행을 안 하십니다. 아쉽네요. 한 1년 반을 따라다니셨는데 그래서 머리로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직에서 한 30년 이상 녹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남의 이야기다. 그래서 생산직에서 한 30년을 하셨는데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시면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성향은 있으신데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기가 이제 쉽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설득을 잘못했는지 예,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1년 반을 보내셨는데 하여튼 요지는 이제 30일 이제 우연찮게 이제 요거로 한번 해보시라고 블로그를 그러고부터 30일 하고 1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올리셨다고 1년 됐다고 블로그 썼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3줄 5줄 이렇게 입력하셨어요. 지키 같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안검찬님도 컨텐츠를 건강정보 상품을 하신다 해보다 건강정보를 하는 게 지금 꿈이라고 하시면 그런 거를 선의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 아마 이제 관련된 사람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세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하고 서비스는 이제 내가 이거 하는데 블로그 말고도 뭐 나머지 활용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는 거가 뭐가 있지가 않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속도가 안 나는데 그거 할 게 없냐 이걸 자꾸 갈고 하다 보면 질문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그 질문을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 제가 좀 잘려드릴 텐데 저기 제가 운영하는 창업가게 새멤버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물로 주시면 저도 알려드리고 다른 분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는 지금 여기 숙비 형님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다시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어성초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먹고 경험을 해봐서 잘 알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여기 황금이 오셨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 네. 제가 이제 어서 지금 안근채님이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이 참견하신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막 같이 하다 보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분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견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금채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의미가 있고 아 저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더 추가할 게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앞에 자 들어보세요. 네. 방법을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댓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지금 하느님 만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하느님 많아서 여기서 잠깐 저기만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됐으면 됐습니다. 끝나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도움 안 돼.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신 분은 제가 죄송한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 동료를 얻기도 힘듭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죄송스럽게 뭐 가슴이 상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갈망을 키우세요. 도움이 되려 그러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을. 예. 그래서 정말로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들어가서 댓글로 적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예. 그러면 그 도와주신 만큼 다른 분이 아마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끌을 어떻게 호기심 있게 잘 써가지고 하이 컨셉 확 들어오게 하느냐, 흥미를 느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답이 그게 있어야만 차근차근히 해서 내려와서 다 보게 되는 건지 그것이 없이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 전부 다 페이스북에 가셔서 창업가게 새 멤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창업가게 새 멤버라고